왜 이래? 깼어요? 아니 예진 씨 여기 왜 나 왜 안 깨우시고? 아 아침에 엄마 가고 나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셔가지고 그냥. 아 그럼 밟아서라도 깨웠어야죠. 아무튼 뭐 저 하루 신세지긴 했지만 저 여기서 잠든 거니까 예진 씨는 자기 방에서 잤을 거고 뭐 이상한 건. 어젯밤에 생각 안 나세요? 뭐가 생각이 안 나요? 아니 제가 어제 이불 갖다 드리러 왔다가 대리님이. 뭘? 왜 말을 끝까지 못 하시고? 아니 갑자기 안아가지고. 암튼 주만 이색인 여기서 나오는 순간 뒤지는 거야.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. 설아, 아 폰도 안 받는 거면 거의 100%지 왜 아직도. 나 그냥 집에 갈래. 너 진짜 뭐가 무서워서 이래? 아 그간은 그냥 빵 차버리고 네 인생 살면 되지. 그동안 못했던 자기개발도 하고 네 꿈도 찾고. 내 꿈이 뭔데? 아 이제부터 찾으면 되지. 너 요리도 잘하고, 어? 고데기도 잘하고. 나 꿈 있어. 진작 있었어.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? 나 어제 술 한 잔도 안 마셨고 나 술 마셔도 그런 거 한 사람 아닌데. 왜 이렇게 기겁을 해요? 예진 씨가 거짓말 하시니까 그렇잖아요. 아, 대리님이 어제 막 이렇게 제 팔 막 이렇게 막 당기더니 막 안아가지고 막 설아 불 좀 꺼 그랬어요. 그리고 코만 걸고 주무셨어요. 아주 제가 자존심이 다 상할 정도로. 아. 나도 꿈 있어.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다고. 왜 나는 남자나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해? 그런 뜻이 아니고. 니들 태권도 하고 마이크 잡고 삐까 번쩍하게 그럴 때 나도 조용히 내 꿈 꾸고 있었다고. 근데 왜 말을 안 했어? 그럼 그거 하면 되겠네. 너 하고 싶은 꿈. 엄마. 내 꿈은 엄마야. 뭐? 난 소꿉놀이에도 맨날 엄마였잖아. 좋은 엄마,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내 꿈이라고. 그냥 주만이랑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. 설아, 엄마 꿈으로 안 쳐줘?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개발해야 돼? 니들 다 잘났고 자기 위해서 사는데 나 하나 정도는 그냥 내 식구들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. 그거 니들보다 하나도 못난 거 없잖아. 아 훌륭하지. 다 좋은데 그럼 주만이 말고 다른 남자나. 나한테 주만이는 그냥 남자친구 아니고 내 세상이야. 그러니까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어. 너 뭐야? 너 왜 진짜로 여기서 나와? 그 내가 어쩌다가 순간 잠이 들어버려가지고. 그 인턴 집에서? 너 그럼 진짜로 여기서 잤다는 거지? 설아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. 아, 대리님! 양말을 놓고 가셔서. 양말을 왜 벗어놓고 왔어? 왜? 순간 잠들었는데 왜? 설아 정말 그런 거야? 나 진짜 실수 안 했어. 니들은 그것만 실수냐? 했으면 실수고
안 했으면 통과야? 나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. 나한텐 똑같아. 니들이 잤든 안 잤든 똑같아. 뭐? 넌 그냥 밤새도록 날 몇 초마다 죽였어. 설아. 우리. 아, 설아 제발. 헤어져. 설이의 세상이 무너졌다.